연다고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짤깍! 아,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조립을 했는데 여기를 돌려주면 바퀴가 스티어링 휠도 움직여집니다. 짜잔! 전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를 준비해봤습니다. 2021년 8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10279 폭스바겐 T2 캠퍼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레고 스토어에서 또 열심히 쇼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쇼핑 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물로 가서 보고 이거는 뭐 안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T1 캠퍼밴 있지 않겠습니까? 그 T1 캠퍼밴 보다 훨씬 큰 느낌이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파란색 색감에 10279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는 앞모습입니다, 여러분. 보통 바퀴가 달려있으면 SUV 그 뒷모습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가 앞모습이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각종 기믹들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07피스입니다. 가격은 22만원에서 100원 빠진 219,900원이고요. 우리가 10220 T1 캠퍼밴이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그 친구는 10년 전에 나왔을 때 2011년에 139,900원으로 나왔었어요. 피스가 1,334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려 873피스가 더 많아요. 물론 가격도 8만원 더 비쌉니다. 아무튼 일단은 두 개 다 제가 봤을 때는 필구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조립부터 하고 자세한 설명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조립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렸고요. 조립하는 재미 너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믹들도 있었고 특이한 조립 방식도 있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고 찬찬히 감상을 한번 해주세요. 요거 외관 자체가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합니다. 요거 지금 서핑보드입니다. 요즘에도 양양이나 이런 데서 뭐 서핑들 많이 하시죠? 색감 자체가 어떻습니까? 해변에 나가 있는 느낌, 비치에 나가 있는 느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색감을 그대로 또 잘 따와서 서핑보드를 하나 넣어줬고 요거 서핑보드랑 같은 색깔은 번호판이 하나 더 이렇게 앞뒤로 캘리포니아 번호판 그리고 여기 하얀색은 H라고 써있는데 이건 어디 번호판이냐 이건 T.O. 요거도 분명 이런 거 이스터에그 있을 텐데 이런 거 여러분들 그 미국도 주마다 번호판이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미국도 안 가봤으면서 괜히 아는 척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비치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캠핑카잖아요. 예, 캠퍼밴입니다, 이름이. 그러면은 접이식 캠핑 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이게 왜 어떻게 의자가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두 개 돼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요거 우리 그거 알죠? 이렇게 옛날에 이거 장난했던 거. 자, 해가지고 떠 거 이거. 비유가 찰떡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내려주고 경첩이 보이죠? 경첩을 살짝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데 탁 앉아가지고 모히또 한 잔 딱 마시면서 그쵸? 이거 딱 열어 제끼고 여기서 탁 앞에 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너무 좋겠네요. 약장수 아닙니다. 캠퍼밴 T1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캠퍼밴 T1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것도 참 명작이었습니다. 10220 캠퍼밴입니다. 여러분들 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높이도 당연히 높고요. 넓이도 한 두 개 스터드 정도 더 넓어졌어요. 길이도 커진 느낌이 있습니다. 길이는 35cm, 높이는 15cm 되겠습니다. 자, 옆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조수석이 앞에 있죠. 조수석 문이 열립니다. 당연히 개폐가 가능하고 뭔가 안에 신경을 좀 안 쓴 흔적입니다. 여기 뭐가 좀 비어있죠. 시트는 투톤입니다. 투톤. 베이지의 갈색 느낌. 우리가 실제 자동차도 투톤이나 이런 거 옵션을 추가해야 돼요. 네,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옵션을 좀 넣은 것 같아요. 캠퍼밴이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닌데 아무튼 저 안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기어봉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뒷문은 보시면은 여기 얘 있죠, 얘. 요거 딸깍? 딸깍 한다고 안 움직 딸깍 한다고 안 움직 이렇게 연다고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열어야 되냐? 비밀의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슬라이딩 도어 개폐가 짤까? 아, 열립니다. 문을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캐페. 요거는 이제 카니발 수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발전해가지고 자동 이렇게 누르면은 찡 열렸다가 뭐 찡 닫히는 것도 있지만 요 방식이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열리는 거. T1은 어땠습니까? 양문 개방형이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양문이 그냥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요 부분도 좋았어요. 열었을 때 개방감도 꽤나 컸고 해서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앞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은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앞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귀엽지 않나요? 약간 타이어 버스 느낌도 있고. 근데 앞모습은 T1이 조금 더 예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로 색깔 이렇게 구분해놓은 이런 기믹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뚜껑은 안 열려요. 그래서 이거 지금 스티어링 휠 조작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디를 만지면 되느냐? 스티어링 휠과 이 앞에 바퀴와 스페어 타이어가 삼위일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려주면 바퀴가 움직여지고요. 스티어링 휠도 움직여집니다. 짜잔.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발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드밴스드 버전. 앞쪽 아래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테크닉 부품들로 연결이 돼서 조향장치가 바퀴와 연결이 되는 요거를 또 구현을 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캠퍼밴 T1은 바퀴랑 전혀 상관없이 일반 애기 장난감 자동차 그냥 연결하듯이 이렇게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열어도 안에 있는 스티어링 휠은 그냥 폼입니다. 지금 여기 너무 심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스티커가 이렇게 아예 하나가 따로 더 들어가 있어요. 요걸로 각자 커스텀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발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고민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순정 상태로 둘까? 아니면은 정말 뛰어난 이 미적 감각을 가진 제가 이걸로 한번 여기를 망쳐볼까? 고민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요거 발라서 어떻게 이 예쁜 캠퍼밴이 또 변하는지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뒤쪽도 굉장히 클래식하고 예쁩니다. 어렸을 때 타던 마을버스 좀 느낌도 좀 있어요. 약간 여기 이게 좀 에러네. 커튼이 좀 떠요, 이런 부분들. T1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근데 T1도 커튼이 조금 이렇게 약간 달랑달랑하는 게 있는데 오피셜에는 얘네가 이거 뭐 패브릭 커튼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피규어 망토랑 같은 재질, 네, 그런 천재질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아, 요것 때문에 뭔가 장례차 같기도 한데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요걸 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는 당연히 열립니다. 이렇게 돼지 콧구멍 하면 열리고요. 뒤에 의자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트렁크 뒤쪽이랑 의자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맨 뒤에 의자도 마찬가지 투톤으로 되어 있고 여기 회색 바닥이 트렁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잘 서 있죠? 네, 근데 조금만 움직이면 떨어집니다. 요 부분도 물려있는 느낌보다는 살짝 불안한 느낌은 좀 있어요. 만질 때마다 조금씩 떨어지기는 해요. 아래쪽도 엔진룸이 열립니다. 우리 그럼 버스들도 엔진 시킬 때 이렇게 열어놓듯이 살짝 열어서 천천히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면 약간 슬라이딩 느낌으로 단차 없이 딱 내려갔다가 그쵸? 단차 안 보이죠? 올리면 깔끔하게 올라가요. 엔진이 보이실 겁니다. 에어쿨드 박서 엔진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다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한데 이 부분은요. 오히려 T1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물론 요 내렸을 때 이렇게 단차 없는 거는 되게 예뻐요. 왜냐하면 요 T2는 경첩이 보이거든요. 아,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열었을 때 안쪽 엔진룸이 훨씬 더 시원하게 보이는 건 있습니다. 고무 호스와 고무줄 같은 게 보이면서 클래식한 엔진 그런 느낌들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클래식밴에 좀 더 맞는 엔진인 것 같기는 해요. 안쪽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안쪽 들어가기 전에 이 친구는 또 재밌는 기믹이 있습니다. 바로 팝업 캠핑 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요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요렇게 공간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열어서 넓게 쓰셔도 되고 거기에 침실을 올려도 되고 그쵸? 요 T1도 요렇게 열려요. 요 공간은 근데 애기하고 좀 작은 느낌이었잖아요. 요렇게 좀 작은 느낌이었다면 요 친구는 크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 굉장히 칭찬을 하고요. 요거를 한번 열어주려면 그냥 뒤로 밀어주면 안 됩니다. 여기 트렁크를 열어준 상태에서 얘를 슬라이딩으로 뒤로 닫고 빼줘야 돼요. 요렇게 여기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얘가 들어가는 요 부분 둘 사이에 딱 꽂혀서 지지를 하는 거고요. 딱 열었을 때 형태를 만들어주고 또 닫았을 때 또 이렇게 딱 납작하게 만들어지는 요게 스프링 테크닉 부품이 탄성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립하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조립을 했는데 완성을 해보니까 우와 감탄이 나오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가스 스토브가 두 개가 들어있고 그 가스 스토브 두 개 위에는 주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주전자도 요 부품 네 개를 이용을 했는데
이거 진짜 볼 때마다 주전자를 만드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옆에 개수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테이블이 있어요. 이 접이식 테이블, 접이식이니까 당연히 접히겠죠. 이런 식으로. 의자가 뒤에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때 어떻게 잡니까? 요거를 침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펼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펼쳐서 얘를 슬라이딩으로 뒤로 빼주면 와, 여기 이제 베개 딱 올려놓으면 딱이네. 그리고 이불 보따리 하나 여기다 갖다 놓고 하면은 두 명은 너끈히 잘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의자입니다. 왼쪽 창틀에도 보시면은 컵이 또 하나 달려있고 오른쪽에는 문쪽 뒤쪽에도 거치할 수 있는 창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장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어서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서랍처럼 보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을 열어주면 안쪽에 바나나도 보이고 음료도 보이고 초소형 미니 냉장고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오른쪽을 열어주면은 요거는 약간 파란색으로 봐서는 물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 다 이렇게 수납을 잘 할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도 제가 T1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T1은 보시면 꽉꽉 찬 느낌이에요. 의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고 개수대도 문 열면은 요런 부분들의 세면대도 있고 이것도 뭐 재밌긴 재밌었어요. 요런 부분들도 뭐 열었다 닫혔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279 폭스바겐 T2 캠퍼밴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제가 드는 느낌은 이 친구는 도시형 아니면 약간 숲속형 미니밴이라면 이 친구는 바다에 잘 어울리는 캠퍼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폭스바겐 제품들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2008년에 10187 오돌토돌하게 스터드가 많이 나와있는 제품의 그 폭스바겐 비틀 그 친구도 나와줬었고 2011년과 2021년 사이 2016년에 10252 클래식 비틀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거 역시도 바다와 잘 어울리는 색깔과 함께 너무나 예뻤던 기억이 있는데 레고에서는 이렇게 폭스바겐 자동차들도 꾸준히 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소통하고 싶으신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